시간버스를 타고 가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봐줄 테니까 니네 그걸 가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불법을 알고는 못 가겠다는 거죠. 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. 지금 초등학교는 가을에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취소예요. 계약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구두상으로 계약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한 달 전에 본 계약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다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. 갑자기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피해가 좀 상당하다고 봐야 되죠. 또 기사분은 또 차용을 하는데 지금 취소하다 되면 또 그에 대한 손해도 또 엄청나겠죠. 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위약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뭐 위약금을 우리가 이제 줘야 된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